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자포리자주의 한 마을 예소련제 다연장 로켓포에 들어가는 122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종군 사진 작가가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 122, 파지, 러시아 말을 한글로 적은 듯한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포탄으로 추정됩니다. 122mm 다연장 로켓탄은 공산권 쓰는 구경이고 한국군은 동일한 구경에 다연장 로켓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122mm 다연장 로켓탄이 확실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기 전 포탄을 압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무기일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미국도 최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거론하며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we see that in North Korea.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망을 이용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8월로 예고된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앞두고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